중국 안희성 농촌 한 아파트. 이제 막 리모델링이 끝나고 아파트 입주민들이 속속 본인 집들에 입주했습니다. 2층에 살고 있는 꼬마 아가씨 추밍은 유치원생입니다. 착하기로 둘째가라면 서운했죠. 아파트 입주 당일 저녁 가족은 식사를 마치고 각자 방에서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추밍이 양말을 들고 아버지 방으로 들어갑니다. 응? 이거 뭔데? 아버지는 어리둥절하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양말 가져오라며. 내가? 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아버지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좀 전에 아빠가 나가봐야 된다고 양말 가져오라고 했잖아. 딸 추밍은 투정부리며 아버지 양말을 던져놓고 나가버렸습니다. 아버지는 황당해하며 안방문을 열고 나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웃고 말았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입구에 모여 웅성웅성합니다. 어쩌냐게 말 들었어? 아 그러게 말이야. 어서 본다는 옆집 말소리가 다 들린다면서. 리모델링 공사를 뭐 이따위로 한 거야? 얼마 전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이 끝난 후 층간소음이 심해 한참 소란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추잉도 어쩌냐 남자가 했던 말을 아버지가 한 것으로 착각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출근했습니다. 경찰이 아파트 입구를 막고 외부인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기자들도 몰려든 걸 보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덩치 좋은 경찰관이 해머를 들고 2층으로 뛰어올라갑니다. 쿵, 쿵. 해머로 벽을 내리치는 소리가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집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퇴근 후 집에 못 들어가고 있는 추잉 아버지의 심정도 쿵, 쿵. 해머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머질이 끝난 경찰들은 벽 사이에 남아있는 벽돌가루를 손으로 긁어내고 있습니다. 자루다! 소리 지르던 경찰관은 아파트 계단 벽에서 하얀색 자루 하나를 끄집어냅니다. 2008년 겨울 안희성의 한 마을. 어머니 조구은은 이른 아침 일나가는 아버지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 중입니다. 어린 초등학교 4학년인 딸 분부는 아버지의 출근 시간에 맞춰서 드리려고 손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만 하신 아버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것은 편지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대문 앞 의자 위에 편지를 올려놓고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몇 자 적어 내려갔습니다. 차도 끝에서 한 소년이 귀에 이어폰을 꼽고 한 손에는 휴대용 카세트를 들고 팔을 휘저으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소년 경주는 아주 말썽꾸러기입니다. 얼마 전 학교에서 퇴학을 당해 매일 이렇게 PC방에서 날을 새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퇴학당한 이유는 3개월 전 동네 빈 점포 유리창을 벽돌로 깨고 들어가 점포 안에 있던 귀중품이며 물건을 모조리 털어갔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 물건을 수시로 훔쳐서 담임선생으로서는 봐줄 수 있는 한계에 달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 경주에게 이렇게 놀지 말고 아버지를 따라서 공사일도 배우고 기술을 배워둬야 나중에 커서 먹고 살 수 있다며 설득했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삐뚤어진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그렇게 아들은 16살에 불량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PC방에서 나를 세고 돈이 떨어지자 이른 아침에 집에 들어오는 길에 우연히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분분을 보았습니다. 분분은 열심히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경주는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도로 위를 걸어오고 있었고 때마침 분분을 보자 감정이 끌어올랐습니다. 춤추던 동작을 멈추고 분분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대로 쓸만한 것 같았습니다. 경주는 분분에게 몇 발짝 다가갑니다. 뭐하고 있어? 분분은 사람은 보지 않고 편지 쓰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편지를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빠 집에 색연필도 많은데 음악 테이프도 많고 필요하면 오빠가 줄까? 분분은 처음 보는 오빠였지만 아버지에게 드릴 편지에 나비도 그리고 소나무도 그려넣는다면 아버지가 정말 행복하실 것 같았습니다. 편지지를 한참을 바라보던 분분은 무릎 꿇고 있던 다리의 흙을 탈탈 털며 한번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경주는 분분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경주는 분분을 안심시키려고 가는 동안 애썼습니다. 속마음을 감추려고 애썼습니다. 분분은 오빠 손을 잡고 편지지 속의 나비처럼 사뿐사뿐 걸어갔습니다. 경주는 분분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주는 마당에 서 있는 분분에게 왼손으로 창고를 가리키며 저기 창고에 색연필이 가득 있어. 우리 같이 가서 한번 볼까? 분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분은 창고 쪽으로 걸어갔고 경주는 창고문을 열었습니다. 분분이 창고 문턱을 넘자 경주는 분분의 등짝을 힘껏 밀었습니다. 분분은 창고 바닥에 나뒹굴었고 경주는 재빨리 밖에서 창고 문을 닫았습니다. 분분은 창고 바닥을 짚고 일어나 창고 문을 두들겼습니다. 경주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고인목나무를 들고 창고 문 아래를 열리지 않도록 흙바닥에 박아두었습니다. 고이목을 문틈에 고정한 경주는 손을 털며 백날 두들겨 봐라. 이렇게 외딴 곳에서 그 소리를 들을 사람이 몇이나 있는지. 집안에서 점심을 든든히 먹고 나온 경주는 음식이 잔뜩 묻은 주둥이를 쩝쩝거리며 창고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전연이 지쳤나? 조용하네. 그럼 어디 보자. 경주는 창고로 걸어갔습니다. 창고 문틈으로 창고 안을 들여다보니 분분은 소리 지르다 지쳐서 자고 있었습니다. 경주는 밥도 배불리 먹었겠다. 좀 전에 풀지 못했던 감정이 다시 끌어올랐습니다. 창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주는 자고 있는 분분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분분은 기회는 이때라며 벌떡 일어나 창고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분분은 힘차게 창고 문을 열어 젖혀봤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경주가 들어올 때 잠가두었던 것입니다. 분분은 더욱 세게 창고문을 두들겼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소리도 질러봤습니다. 그때 경주는 벽돌로 분분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냥 즐기구만. 짜증날라 그러네. 하고 싶은 것을 못한 경주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야! 야! 창고문 앞에 쓰러진 분분을 발로 차봅니다. 일어나봐. 경주는 얼굴이 백지장이 되었습니다. 분분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경주는 분분의 발을 들어 올려봤습니다. 힘없이 떨어지는 분분의 발을 보며 아, 이거 큰일 났네. 경주는 창고 한쪽 구석에 처박혀있던 곰팡이 핀 겨울 이불을 들고 왔습니다. 죽어있는 분분을 곰팡이 핀 이불로 감싼 후 분분의 등에서 가슴팍으로 발을 집어넣어 깍지 끼었습니다. 널브러진 분분을 질질 끌고 창고 구석에 던져버렸습니다. 던져놓은 시체를 가만히 보고 있자니 시체를 던지면서 분분의 얼굴이 이불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아이, 재수가 없으려니까. 창고를 뒤적거리며 버려두었던 겨울옷들을 주섬주섬 모아 분분을 감쌌던 이불 위에 시체가 보이지 않도록 옷을 자국자국 덮어두었습니다. 경주는 손에 쥔 옷으로 얼굴을 덮으려는 순간 분분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소사라치게 놀란 경주는 뒤로 넘어지며 나뒹굴었습니다. 분분이 죽지 않았습니다. 경주는 바지에 묻은 먼지를 털 겨를도 없이 벌떡 일어나 분분을 실눈을 뜨고 바라봤습니다. 식물인간처럼 눈동자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경주는 얼음장처럼 몸이 굳었습니다. 한참을 생각에 잠긴 경주는 쪼그리고 앉아 분분의 오른팔을 살짝 들어올려 봅니다. 손가락에 약간 감각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경주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분분의 바지를 잡았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숨을 헐떡거리며 창고문을 나서는 경주는 자신을 바라보는 분분을 그대로 버려두고 도망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경주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PC방에 갔고 또다시 날을 새고 있었습니다. 경주 아버지는 일을 나가던 중 창고에서 장비를 꺼낼 겸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고가 열려 있었습니다. 어설프게 열려 있는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쪽에 하반신이 벗겨진 시신을 보는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고 핸드폰을 집어든 순간 몇 번을 생각해봐도 본인 집에서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사람은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이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버지는 하얀색 자루를 들고 옵니다. 이른 아침이라 보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경주 아버지는 소녀를 하얀 포대자루에 담았습니다. 대문 밖을 살펴봤지만 인기척이 없습니다. 재빨리 트럭 짐칸에 싣고 출발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처리해야겠습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으로 출발했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 미장공이었습니다. 이번 아파트 현장 공사는 생각보다 공사 기간이 여유가 많아 현장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경주 아버지는 아파트 계단벽을 곡괭이로 내리찍기 시작했습니다.
깊이 파고 들어간 공간에 하얀색 자루를 넣었습니다. 곡괭이로 파고 들어간 벽은 자루를 넣어야 했기 때문에 관처럼 네모 모양으로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벽돌과 시멘트로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아파트가 허물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시체가 드러나는 일은 없을 거야.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고 조그만 아파트에 몇 안 되는 입주민들은 층간소음으로 시끄러워지자 벽을 두들겨봤습니다. 벽 소리가 나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속이 비어있었습니다. 벽을 두드리면 울림이 생겼고 주민들은 부실공사를 잡았다며 어설픈 시멘트 자국 있는 곳을 파보았습니다. 그러자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벽을 파보았고 벽에서는 썩은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벽 속에 묻혀있던 분분을 찾을 수 있었고 DNA 검사 결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경주에게 징역 14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체 은닉죄로 아버지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 내에서는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홍보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길리였습니다.